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집주인들, 상가 주인들이 그렇죠. 집주인들 같은 경우 현금이나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세입자로서 그렇게 든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 주인들이 돈이 많다면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가 주인들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실로 유지해놓는 상황이죠. 내가 원하는 월세 받기 전까지 세입자 안 받아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에게도 돈 많이 달라고 하고 결국 세입자들이 떠나게 되는 상황에 주변 거리도 공실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물론 이렇게까지 돈이 많은 투자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이 없는 상가 투자자들이 많죠. 어떻게든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를 높게 받아서 대출받은 이자를 다 갚고 원금도 갚거나 아니면 나중에 상가를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상가의 월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정말 천차만별이죠. 대부분 상가의 월세는 매매 가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임대료와 상가의 매매 가격은 뗄 수 없는 관계죠. 임대료가 올라가면 상가의 매매 가격은 상승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면 상가의 매매 가격은 하락합니다. 어떻게든 상가의 임대료를 높여받으려는 투자자들이 이해되시나요? 대부분 상가의 임대료를 올려서 세입자를 유치한 다음에 우리 상가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 이 가격은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상가를 분양받거나 구매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새로운 투자자들은 상가를 구매합니다. 상가의 시세는 대부분 그렇게 결정이 되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하락기에 상가의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상점을 열려 하지 않죠. 신촌, 이대 조금 더 떨어진 홍대까지 점점 상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촌의 연세로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비어있는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죠. 세입자들이 선호한다는 1층은 물론 위층들은 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요? 이대는 더하죠. 주로 패션의 거리라고 하면서 옷가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빨리 상권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는 곳도 많죠. 특히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더욱더 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공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촌 연세로는 2000년대까지는 일대에 있는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 수요를 흡수하는 신촌의 대표 상권이었습니다. 이대와 더불어 상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대와 신촌을 찾았고 이들 두 거리 사이에 있는 모텔촌을 자주 이용했었죠. 술집과 화장품 가게, 옷가게, 카페 등 놀거리가 많이 몰렸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후반에 들어서는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빈 상가를 찾기 어려웠던 곳에 하나둘 빈 곳이 늘어나더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공실이 그대로 방치됐죠. 신촌역 두 번 출구 앞에서 21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투썸플레이스 1호점은 2023년 지난해 12월 문을 닫았습니다. 신촌에서 약속을 잡으면 을에 신촌역 투썸 앞에서 만나라고 말했던 그곳이죠. 실제 전체 투썸플레이스 매장 중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갔던 곳이었습니다. 투썸플레이스가 철수한 자리는 올리브영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대 앞 거리를 걸어도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죠. 메인 거리의 상가들도 한 집 벌러 한 집이 비어있는데 한 칸만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비어있는 건물들이 수두룩합니다.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찾지 않는 것이 원인이죠. 신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엔 보증금 13억 원, 월세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받던 곳이 역세권인 만큼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버티기엔 사실상 부담이 큰 상황이었던 것이죠. 월세 7천만 원, 8천만 원이면 1년에 월세로만 10억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순이익을 얻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상황이네요. 연세로에서 눈에 띄는 자리에 있던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인 에뛰드하우스 신촌점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유리창 한편엔 에뛰드 신촌점 영업 종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죠. 이 건물은 1층과 2층을 합쳐 약 40평 규모입니다. 에뛰드하우스는 해당 자리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온 점포입니다. 보증금 9억 원,
월세 2,9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리를 계속 지킨 만큼 건물주 역시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마다 주변보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낮춰 세를 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너무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나간 것이죠. 한 달에 월세가 무려 3천만 원에 육박하니 지금과 같은 시기에 버틸 수 없는 것이죠. 하루 임대료가 100만 원입니다. 하루에 매출을 수백만 원을 해도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에뛰드하우스가 나간 이후 다른 대기업에서 해당 자리 임차를 위해 접촉이 있었지만 결국 높은 임대료가 발목을 잡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월세를 2,500만 원까지 낮췄지만 문의가 적은 상황이죠. 대기업들이 철수한 곳뿐만 아니라 이대 신촌에는 임대 문의라는 안내문이 붙은 상가가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이들 곳곳에 공실이 늘고 있는 것은 결국 높은 임대료 때문입니다. 신촌 내에 있는 빈 상가들은 25평에서 30평 기준 보증금 1억 원에서 3억 원, 임대료는 3천만 원 수준에 형성돼 있습니다. 또 다른 메인 상권인 명물거리 역시 10평 기준 보증금 1억 원, 월세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준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연세로가 잘 나갔던 시절에는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월세면 공실로 그냥 유지하겠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잘 나갔던 시절을 잊지 못하는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월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공실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최근엔 세입자가 가격 조정을 원하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주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리금이 없고 가격이 합리적인 공실들은 지금도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학생이나 직장인이 이곳을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신촌과 이대 앞을 찾던 사람들은 성수동이나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핫한 장소로 계속 이동 중이죠. 특히 밖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점점 이들의 가게의 유지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밥을 먹을 때 정도 연세로를 찾는 편이지 친구들과 놀 때는 학교 앞보다는 다른 곳을 찾는 상황이죠. 상점들도 많이 망가지고 공실도 많이 늘어나서 뭐 놀 곳 먹을 곳 다 없어졌으니까요. 특히 이대 앞이나 연세로 모두 상가들을 살펴보면 요즘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성수동과 같은 곳은 새로운 먹거리나 즐길 거리가 있는데 이 상권에는 점점 늘어나는 것이 공실뿐이니까요. 장사가 잘 돼가고 있는지 아닌지 시장의 생태계 좀 보고 투자자들은 임대료를 조정해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공생관계를 구축해야지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고 그 이하로는 안 구해 라고 말해버리면 말 그대로 자멸해가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쳐다보면 대기업들이 이 상권에 들어오면서 결국 월세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올리니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일반인들은 이제는 접근조차 하기 힘겨운 상황인 것이죠. 월 수천만 원 임대료요? 어떻게 내요? 결국 세입자는 떠나고 건물은 공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의 유동인구 및 소비인구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실질인구 감소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속화, 중산층 붕괴, 생산 및 소비인구 감소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 중이죠. 게다가 서울의 인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대 인구의 감소는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오죠. 벌써 천만 도시였던 서울은 900만 인구의 도시로 바뀌고 있죠. 앞으로 800만 대까지 진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70만 명이 빠졌으니 앞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로 빠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건물주들도 대출 가득 받아서 산 건물들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서울 중심가이기에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거리가 되어버리겠죠. 점점 서울은 비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사람들이 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이러한 상권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확짝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